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한 시간도 위로부터는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감동으로 기록을 하셨으니 이 시간도 동일한 감동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진의를 우리에게 잘 알려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성경을 해석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 말씀을 잘 해석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붙쫓아가는 그러한 자리에 설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그 말씀을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또한 힘을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미혹의 영들이 난무하는 때에 올바른 말씀으로 분별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이끌림 받아 잘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저 홀로 두지 마옵시고 이 시간도 성령의 감동을 힘있게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이 말씀을 살아가는 종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대언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성경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자. 성경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자.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그래서 거룩할 성자에 거울 경자를 쓰거든요. 거룩이라는 게 뭐냐?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거룩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룩이 다릅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인간이 생각하는 건 다르죠.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우리는 아래에 계시고 아래에 있고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들은 창조주 세계에 법이 있고 피조물 세계에 법이 있어요. 그 법은 다른 것이거든요. 창조주께서 이 피조물들에게 주신 그 법이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이것은 뭐냐? 피조물은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게 되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창조주가 주시는 것으로 피조물은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조물은 한시라도 창조주의 그 그늘에서 벗어나면 존재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가 창조주 그늘에서 벗어나 살도록 만들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창조주로서 그 사명을 감당을 하고 계세요. 피조물이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입장에서, 창조주 입장에서 돌보고 계세요. 다만, 피조물이 그거를 모르고 있을 뿐이지요. 우리는 다 그렇게 모르고 살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가지고 그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야, 정나원이 너는 네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네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지키고 있고, 내가 너를 도우고 있어. 이 사실 알아. 근데 이것이 우리가 쉽사리 그렇게 아멘 이렇게 받아들일 만한 것들이 안 되네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들은 엄청난 갭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사랑으로 다가오질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랑은 무엇이든지 오냐오냐 해주고
잘못해도 덮어주고 눈 감아주고 말이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지 않거든요. 그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그 거룩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우리에게는 뭐냐면은 아픔으로 다가오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찌르는 채찍처럼 자꾸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그래서 선지자라 그러는데 선지자들의 말은 우리를 참 아프게 해요. 우리의 그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다가오거든요. 이 그만큼 뭐냐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줘도 우리는 또 돌아서고 나면은 여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왜곡해가지고 또 자기식으로 또 해석을 해가지고 또 이해를 한단 말이죠. 유대인의 복이 뭐냐? 아,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울을 받은 거예요. 자기 꼬라지를 보게 하는 거울을 받은 거지. 이게 유대인의 복이에요. 그럼 그 유대인의 자리에 지금은 우리 성도들이 서 있죠. 우리가 성도가 받은 복이 뭐냐? 예, 우리 꼬라지를 보게 하는 거울을 받은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애굽에 있는 자들에게 주지 않고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온 자들에게 이것은 곧 뭐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왔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희생이 그들에게 머물러 있다는 얘기 하나님의 희생이 그들을 덮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희생을 담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거울을 준 거예요. 거울을 너희들이 어떤 잔지 그리고 그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실존이 고발당하고 고발당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고발을 하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고발하는 것들은 그 고발의 끝자락에 가면은 무엇을 만나야 되느냐? 은혜를 만나야 돼, 은혜를. 그래서 온 인류 속에 유독 이스라엘 한 민족만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서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다른 세계에는 전부 법으로 다스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뭐하냐 은혜를 다스리는데 그 은혜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보고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리심을 보고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은혜 받았다 이럴 것 같으면은 내가 은혜 받았다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되고 이 은혜가 어디서 왔지? 어떻게 기인돼서 온 것이지? 그래서 은혜를 쫓아가면 따라가면 누가 보이느냐?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날마다 뭐 하느냐? 우리의 죄를 고발당하고 고발당한 그 자리에 아 우리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구나. 그럼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잖아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에게는 은혜가 필요 없어요.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자가. 근데 의인에게 가서 네 구원해 줄게 그럴 것 같으면 의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필요 없어. 내가 왜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럼 죄인은 뭐냐? 자기가 구원을 받아야 될 자인지 아는 거다, 자기가. 응? 그러니까 하늘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모든 백성들을 다 구원을 해야 되는데, 모든 백성들이 다,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요. 자기 백성들에게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럼 자기 백성들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느냐?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순간 또 자기 치장을 하기에 바쁘거든요. 자기 치장을 하기에 바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잘못 해석하면은 이렇게 망한다 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표로 해서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자들이 누구냐? 그 법잡은 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자들이 있어요. 법잡은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들은 엘리트 그룹들이죠. 엘리트 그룹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이들은 뭐 하느냐? 자기 신분 상승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신분 상. 원래
애굽에서 나올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어린 양의 피 발라가지고 나왔어요. 애굽에서는 신분이 서로 뭡니까? 에, 차별이 있겠죠. 계급이 있었겠죠. 계급이. 애굽에서는. 그런데 그 계급 사회에 있던 자들이 어린 양의 피발름으로 인해가지고서 죽임 당했어요. 계급 사회로 살던 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이제 어린 양의 피 안에서 새로 생겨났는데, 여기 새로 생겨난 자들은 계급이 없는 거예요. 누가 높고 낮은 것이 없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그대로 이게 광야에 나왔는데, 광야에 나와가지고서 애굽적 그 사고, 계급적인 계급 사회에 가지고 있던 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서 광야에서 판판이 그때는 하나님의 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징벌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사람을 죽이고 애굽의 그러한 사람, 그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려낸 것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홍해바다를 건너왔거든요. 그게 홍해바다를 건너들 때는 계급과 신분이란 자체가 없는 거예요. 다 똑같아, 똑같아, 다 똑같이. 그러니까 광야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들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사귐을 갖느냐 하면은 죄인들과 사귐을 갖거든요. 죄인들과. 그게 여기서 말하는 이 죄인들이라는 것들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규정한 죄인의 모습들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바리새인이나 죄인이나 똑같아요. 바리새인이나 세인이나 창이나 똑같은 자들이에요. 똑같은 자들인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그 근거가 뭐냐? 율법 지켰다는 거예요. 율법 지켰다는 거예요. 그럼 또 묻습니다. 율법이 그렇게 준 거예요? 율법을 받으면 차별이 오히려 없어져야 되는데, 아,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구나 해가지고는 차별이 없어져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서 차별을 또 만들어 버렸어요. 신분의 계급 사회를 만들고, 계급 사회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 자들은 뭐가 되느냐, 의인이라 생각으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이건 신분 상승이 올라가 버리고,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들은 뭐냐, 세리와 창기들 같이 그들은 천민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계급 사회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율법을 제대로 지켰다는 거예요, 못 지켰다는 거예요? 물적으로 율법을 지키지 못한 거죠. 율법 자체가 계급을 없애버렸는데,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율법인데,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서 뭐 하냐, 인간들을 또 차별을 나눈 거예요. 지킨 자, 안 지킨 자. 예,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들과 어울리는 이런 부분들은 죄인과 함께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자기들은 뭐냐, 상대적으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롭다. 그럼 바리새인들이 의롭다 하는 그 근거가 뭐예요? 율법 지킴이죠. 그럼 그 율법을 원래 그렇게 준 거예요? 아니죠. 이러면 얘네들이 율법을 가지고서 제대로 지킨 거예요? 잘못 지킨 거예요? 잘못 지킨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걸 지금 고발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를 한 거예요. 그럼 또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이런 모습이 바리새인들에게만 있었을까요? 지금도 있을까요? 지금도 똑같이 있어요. 그럼 또 묻습니다. 초대교 바리새인들이 신앙생활을 덜렁덜렁 한 사람이에요? 진짜 잘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덜렁덜렁 하는 사람이에요? 잘하는 사람이에요? 예, 이 바리새인들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야. 잘하는 사람들이 이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니까. 잘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오늘 이런 본문 말씀은, 에, 바리새인들, 쟤들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지금 내가 경계를 받아야 돼.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서 있다니까. 우리는 흔히 그러잖아요. 창세기 언약이라 이 말씀을 받은 걸 가지고 해서 우리는 알고 있다, 니들은 모른다 해서 나도 모르게 나는 이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과연 그런 거예요? 아니라니까. 그래도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날마다 우리 자신들이 이 말씀 앞에 나를 낱낱 세워가지고서, 아, 내가 참 또 이런 자구나. 말씀 아는 것 가지고서 또 뭐 하느냐.
신분 상승을 노려가지고서 내가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한테 평가를 하고 막 판단하고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자각을 해야 돼.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들은 법 아래서, 죄 아래서 태어났겠다. 죄 아래서 태어났다는 얘기는 법 아래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법 아래서 태어난 자들은 본능 속에 뭐가 있느냐. 법이 작동을 하고 있어요. 법이 작동을 하고 있어. 이 법이 곧 뭐냐. 사람들 뭐냐. 신분, 계급 사회를 좀 나누는 것이 계급 사회. 여러분들 전 세계 계급 사회 없는 사회가 없어요. 어느 민족이든 다 계급 사회가 있다니까. 특히 인도 같은 데는 카스트 제도가 있어가지고서 계급 제도가 뭐 수백 개가 있는데, 뭐 우리나라는 막 옛날 조선시대 안 그랬는가요? 조선시대 최상위 계급이 뭐예요? 양반이죠, 양반. 그 양반은 어떤 사람들을 양반이라고 그랬어요? 권력자들이에요. 국가에 녹을 먹고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 요즘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국회의원들, 뭐 이렇게 장관들,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양반이랄까, 양반. 그 다음에 중인들이 있어서, 중인들이. 양반 밑에 중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역관들, 뭐, 천문학을 하고 말이야, 뭐, 의사, 이런 사람들이, 지금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전문직 하는 사람들이 중인이라, 양반이 아니고, 중인이라. 이게 권력을 가진 자들이, 니하고 우리하고는 차별이 있어요. 꼭 나눠주는 거예요. 중인들. 이 중인들도 양반 계급에 드는데, 그 또 나누는 게 중인들이, 그 양반 속에서 위에 있는 자들을 또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중인들 밑에 뭐가 있느냐? 상놈들이 있어요, 상놈들. 그 상놈들은 뭐냐? 농민들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상놈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천민이 있어. 천민은 뭐냐? 백정들, 무당들, 노비, 이런 걸 천민이라고 그런다. 조선사회도 그런 사회가 있었어요. 이런 사회.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은 인간들이 이 보편적으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 속에 있는 그 계급 사회, 이 계급 의식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이 곧 뭐냐? 자기들이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느 자리에 따라가지고 이게 결정이 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인간들은 어떻게 하든 신분 상승을 노리려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노리려고 그러죠. 그러죠. 근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뭐 양반 상놈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지금은 곧 뭐냐? 예, 그게 있죠. 갑과 을이라는 게 있죠. 그죠? 예, 돈 많은 사람들이 갑이 되고, 없는 사람들 을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게 돈 있는 놈들은 가가지고서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종업원들한테 무조건 반말 하잖아요. 그 가진 놈들이 하는 세계에 그런 거예요. 가서 경대를 할 것 같으면 경어를 쓸 것 같으면 만만해 보니까. 그러니까 돈 있는 놈들은 그냥 가가지고 무조건 반말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럼 돈 없는 사람들은, 종업원들은 그 위세, 그걸 알기 때문에 왜 그 사람들이 돈 매출을 많이 올려주고 그 사람들이 뭐 크레인 걸 것 같으면 문제 생기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흙수저가 있고 금수저가 있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요. 금수저 같은 애들은 뭔가 비리를 저질러도 괜찮아요. 그게 조국이에요. 조국. 아세요? 조국이? 우리 조국 말고 그런 애들은 온갖 비리를 저질러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지르면 안 돼. 법을 가진 자들이 비리를 저지르는 건 괜찮다고 생각,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런 것들이 전부 뭐냐면 아직까지 조선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거에. 그래서 보세요. 이것을 깨버린 것이 뭐냐면 기독교예요. 기독교. 예수님께서 그걸 혁파하러 오신 거예요. 쉬운 얘기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냐?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 한다 그래요? 차별이 없는 이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예수 안에서는 모두가 죄인으로서 예수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예요. 구원을 받은 자. 구원을 받은 자에게 있어서는 뭐냐면 신분, 인간의 신분은 차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응? 저 뭡니까? 상놈이래가 저 뭡니까? 양바이래서 고급진 구원을 주고 상놈이래가지고서 저급한 구원을 준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것을 줬다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 없이 만든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실 때 차별 없이 만들었겠어요? 똑같이 만들었겠어요? 똑같이 만들었죠. 죄가 들어오면서 이걸 차별을 자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 속에 팽배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기가 찬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놈들이 하는 짓거리가
이방 나라 짓거리하고 그대로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예수님 그런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 백성들이 하는 짓거리, 이게 모습이가? 야,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 없고 서로가 평등한 그런 나라인데, 너희들은 말씀을, 그것도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 걸 가지고 차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얼마나 이게 악한 거냐 말이죠. 진짜 말씀을 모르고서 차별을 한다는 것 같으면 또 이해를 해. 뭐 이해할 것도, 그것도 이해하면 안 되지만은. 말씀을 받은 놈들이 말씀 지켰다는 걸 가지고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게 얼마나 이게 문제냐고. 법을 가지고 있는 놈들이 법을 위배를 해. 근데 법을 가진 놈들은 법을 위배해도 본인들은 그 법을 위배했다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거예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하는 이유가. 그게 지금 우리나라 이 사회만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께서 유대사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유대사회.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의원으로 오셨는데, 그럼 예수님의 의원인데 예수님에게 합당치 않는 자가 어떤 자들이에요? 건강한 자잖아요. 그럼 건강한 자가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줘가지고 너는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줬는데, 얘네들은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는 의인이에요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그게 말씀을 완전히 곡해를 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게 스스로 자기는 건강한 자라 그래. 그게 쉬운 얘기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네가 죄인인지는 모를 것 같으면 네는 내하고 상관이 없지. 예수님은 누구 구원하러 왔는데? 죄인 구원하러 왔는데. 이렇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가지고 있는 자들이 뭘로 드러나냐? 하나님의 원수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로. 그래서 구약에서는 법 잡은 자들이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법 잡은 자들이. 왜? 그 법을 뭐 하느냐? 곡해를 해가지고 있어. 곡해를 해서. 그 법을 곡해하는 그것이 어디서부터 기인되느냐? 에덴동산부터 기인되는 거예요. 에덴동산부터. 뱀을 만나면 뱀은 말씀을 뭐 한다? 가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의 마지막 당부가 뭐냐?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고 가감하지 말라 그래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지 마.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에덴 동산 인류의 시작과 함께 말씀이 가감되어 버렸어. 뱀이 하와에게 말씀을 가감하기 시작해 가지고서 타락이 되어 버렸다. 그게 이 역사 속에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자들이 말씀을 맡은 자겠어요? 안 맡은 자들이겠어요? 맡은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항상 하나님과 대적하는 대적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아는 자가 뱀이에요. 마귀라니까 마귀. 근데 마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냐? 곡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곡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원뜻에서 이탈되어버리죠. 이탈되어버리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이야기도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왔으니까 당연히 죄인들하고 같이 있어야 되죠. 그 당시에 법 잡은 자들의 사고방식으로 죄인이라고 지목하는 자들에게 예수님 일부 찾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세리와 창기고 이렇게 한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라고. 죄인들이라고. 그 같이 어울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시비를 딱 거는 거예요. 야, 니네 선생은 말은 거룩하고 뭐 이렇게 하나님 이야기하는데 이 죄인들과 같이 어울리나? 그럼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사고는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지금 죄인과 상관없는 자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의인과만 상관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 의인이 누군데? 이렇게 물을까?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가 의인이지. 왜 의인인데? 말씀 지키고 있잖아. 그럼 그것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말씀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닌데, 그 말씀을 통해서 네 꼬라지를 보라고 줬잖아.
네가 지금 제대로 된 인간인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인간인지 아닌 인간, 이탈된 인간인지 그걸 보라고 말씀을 줬는데 너는 이탈된 자라고 주었어. 율법이 기입한 것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해진 것이라 그랬죠. 범법함을 인하여서 이걸 다루 이걸 역순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범죄를 안 저질렀으면 율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 필요 없다니까. 어르신들 법이라는 것은 바탕이 뭐냐? 범죄를 깔고 있는 거예요. 범죄가 없으면 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몰고 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선악과가 없는 거예요. 생명과만 있지. 그 나라에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예수님이 몰고 오는 천연왕국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 있는 곳에 법이 주어진다. 율법이 주어진다. 그게 율법 받았다 이 소리는 뭐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준 건 네 죄인이야 하고 줬는데 얘네들이 뭐하냐? 우리 의인이다 이런다니까. 왜 의인인데? 말씀 받았잖아.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 이리 좀 말 좀 맞자. 내가 너를 죄인이라고 율법을 줬는데 너는 지금 율법 받은 걸 가지고 나 의인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백성들로부터 모독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곡당해.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교회를 멸망시키러 온 거예요. 멸망시키러.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서 왜곡된 자들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뭐하냐.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법 잡은 자들을 독사새끼라고 그러는 거예요. 독사의 새끼들 어디 들어가라 그래? 지옥에 들어가라 그래. 지옥에. 마태복음 23장 보세요. 화 있을진저 그러잖아. 화 있을 일곱 가지 화가 나오잖아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독사의 새끼들아. 그럼 예수님께서 그 화 있을진저 독사의 새끼들하고 했던 그 대상자들 누구예요? 세리와 창기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법을 잡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잡은 자들, 말씀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지금 뭐냐? 독사새끼라니까. 지옥에 들어갈 짓을 한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 쪽에서 사사로이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큰일 난다니까, 큰일 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심판이 크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알면 목사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지금 목사를 더 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권성희 전사님, 온 전사님 참 생각 잘 해보세요. 목사를 할까 말까.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 아니에요. 이게. 이런 문제들이. 응? 지금도 수천 명씩, 1년에 수천 명씩 이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목사들 쏟아져 나오는데, 응? 과연 이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냐?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응? 그러니까, 교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타락이 심한 거예요. 목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타락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왜곡이 되는 거예요. 왜곡이 되는 거예요. 이단들이 왜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생기는 거예요. 왜곡해서. 이러한 그런 바탕에서 우리를 보자고. 우리를 울산 목양교회를 보자고. 정남원 목사를 보자고. 나도 위험에 빠질 요소들이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있다니까. 그래서 늘 말씀과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내 잘못되지 않았을까? 이 말씀의 해석이 내 주관적 해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막 이런 게 쌓이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딜레마가 있어요. 딜레마가. 왜 그러냐면은 기존의 해석과 다른 해석을 계속 하니까 도대체 이게 진짜 맞나? 이게 내가 하면서도 이게 과연 그러할까? 과연 그러할까? 그럼 계속해서 성령이 추인을 해줘. 그게 맞다니까. 그게 맞다니까.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없어. 또 하는데 하고 나서도 이렇게 하면은 얘가 맞는 건가? 내가 틀린 건가? 그건 생각 드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지 생각하고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사람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다르다는 얘기는 뭐가 다를까? 이걸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딱 한 가지 성경 해석의 원리를 딱 하나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모든 성경은 예수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예수를 이야기할 때 이것은 맞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성경을 가지고서 나를 드러내고 우리 울산 목양교를 포장한다 할 것 같으면 이건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모든 성경을 누구에게 포커스 맞추냐? 예수에게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해석법이에요. 예수님의 해석법. 그래서 모든 성경, 그런데 제가 보는 성경의 이 해석 관점이 다 예수로 보여져. 예수로 보여져. 이 예수로 해석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이 성경의 증거가 확증을 주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맞다니까. 내가 말씀을 가지고서 뭐 내 자랑하고 말이죠. 내 영광을 드러내고 내 이름, 내 세계를 확장하는 게 없잖아요. 오로지 뭐냐? 예수 한번 드러내자. 오로지 예수. 그리고 그 예수는 뭐냐? 믿음과 은혜와 이 뭐냐? 인간 쪽에 없는 것들이에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이런 것들은 인간 쪽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것들을 그대로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같은 이런 것들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담고 있는 내용이 1차적으로 내가 받아야 돼. 내가 받아가지고서 나는 또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사고를 갖고 있지 않느냐. 내가 또 이 말씀을 아는 걸 가지고 또 신분 계급, 이 상승을 노려가지고서 또 계급 사회를 만들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늘 조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맡은 자들이 뭐냐면 이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은 그러는 거예요. 왜 저 세리와 저 창기들하고 같이 어울리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메시아관이 잘못돼 버렸어. 메시아관이 잘못돼 버렸다.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는 잡으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메시아 사명이 뭐예요? 메시아를 줬는데 어떤 메시아를 준다 그랬어요? 뱀의 뭐를 깬다 그랬어요? 머리를 깬다 그러죠. 뱀의 머리를 깬다는 얘기는 뱀의 사고를 깬다는 얘기예요. 뱀의 사상을 깬다는 얘기예요. 그럼 뱀의 사상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는 거예요. 왜곡하는 거예요. 왜곡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누구와 전쟁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왜곡하는 무리들. 이것들이 뭐냐? 법잡은자들이라니까. 종교 지도자들이랑 지도자들. 그래서 예수님은 민중들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법을 잡은 자들. 그게 바리새인들 공회, 예루살렘 공회원들, 그들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들은 절대 예수님 싸우지 않았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항상 시험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세리와 창기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죠. 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그러겠어요? 사사건건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이 잘못이 고발당하니까. 요런 상태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자기 악함이 고발되니까 빛을 미워하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여기에서 말하는 빛, 어둠이 누구 되느냐? 바리새인들이, 법 잡은 자들이 어둠이 되는 거예요. 어둠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갖다가 대니까 이들이 뭐냐?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으니 그게 어둠이라. 그게 마귀의 사사이라.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서 뱀의 머리를 깨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깨뜨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뱀의 머리를 깨야 뭐 하느냐? 그들의 잘못된 성경 해석을 통해서 미혹당한 백성들이 끄집어내심을 당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의 그 해석법들을 다 무마시키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무마시키는 일들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긍휼을 원한다 그러는 거예요. 긍휼을 원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무천부 뭐를 드리느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제사를 드리기에 이들은 뭐냐면은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의 근본적으로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 뭐예요? 긍휼이죠. 그죠? 긍휼이죠. 근데 얘네들은 제사의 근본 정신이 없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드린 걸 가지고서 뭐 하느냐? 긍휼이 나오는 게 아니고 뭐가 나오느냐? 법이 나오는 거예요. 법이 나오는 거예요. 나 잘났어. 나 니들보다 나. 이런 걸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완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하고 있죠. 잘못 해석을 하고 있죠. 그
그래서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같이 제사나 원하는 거 아니라니까 제사 원하는 게 아니고 긍휼로 나오라는 거야. 긍휼. 네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았을 것 같으면 제사로 나오는 게 내가 말씀 지켰습니다 하는 제사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와야지 그것이 정상이지.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이 제사를 가지고 나오잖아. 말씀을 지켰다는 그 의의를 가지고 나오잖아. 의의를. 진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것 같으면 네 의의가 나오는 게 아니고 아이고 아버지 살려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데 너희들은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건 하나도 없고 나 잘 지켰죠. 나 이쁘지요.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는 것을 좀 배우라 그러잖아요. 왜 이런 일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제사를 왜 줬는지 제사를 왜 지내요? 어떤 사람이 제사 지내요? 죄진 자가 제사 지내지죠. 그럼 죄진 자가 제사를 지낼 것 같으면 그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되겠어요? 아픈 마음으로 지내야 되잖아. 양을 잡아도 양한테 그래야 되죠. 양아 미안하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또 죽는구나. 미안하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을 바치면서도 가슴을 쳐야지. 상한심령이 일어나야지.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또 양 한 마리 죽였습니다. 애꿎은 양 한 마리 죽였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긍휼을 베풀어. 이런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 제사 지내라고 해서 제사 지냈잖아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는 거야. 그 제사를 왜 지내는데. 왜 제사를 지내라고 했는데 그 왜 그걸 모르겠냐? 그게 이사야 1장, 이사야 1장.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다시는 내한테 재물 가져오지 말라 그러잖아. 내 지겹다 그러잖아. 지겹다고.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그래. 그래서 그게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전 닫아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너들하고 같이 상종하기 힘들다.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해가지고 400년 동안 암흑기가 오지요. 이 사사기의 마지막 때하고 똑같아. 사사기 마지막 때가 뭐예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그랬죠. 그죠? 그 말라기의 끝이 뭐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럴 때 말씀이 가장 혼잡된 그런 시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모습이 곧 뭐냐? 말씀이 법이 돼가지고서 세리와 창기들 같은 죄인들을 억압하는 그 구조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 구조 속에 놓여 있는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니까. 그럼 그것을 지금 이 시대로 다시 재림 사건으로 뚝 땡겨보세요. 이렇게. 그럼 예수님의 재림은 초림의 그림자예요. 똑같아요. 똑같아. 초림의 그림자라니까. 그럼 예수님의 재림 때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 마음대로 해석이 되어지는 시대. 지 마음대로 해석이 되어지는 시대. 이러할 때에 그 뭐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되어지는 것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성도들 눈에 예수가 사라져버려요. 모든 성경은 예수 이야기인데 예수를 증거하는 것인데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예수를 증거하는 것인데 지금 이 시대 성경 공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예수는 싹 사라져버리고 인문학이 동원이 되고 심리학이 동원이 되고 철학이 동원이 되고 예수는 없어. 그냥 자기들이 이성으로 깨달은 것, 그 고급진 어떤 언어 구사하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 말씀 아는 걸 가지고 유식한 척 지금 떠벌리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배웠다고 하는 자들이 하는 짓거리들이 이게 지금 이 시대. 그래서 신학이 발전함을수록 예수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신학이 사라진 자리에서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신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에요, 이성. 인간의 이성으로 지금 접근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지 못해요. 담아내지 못한다니까. 그래서 신학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고 있어요. 왜곡시키고 있어요. 그 일이 지금 이 시대 목사들이 가장 말씀을 왜곡하는 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를 가르쳐야 돼요. 뭐 왜 모든 성경은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 이야기잖아요. 예수 이야기. 그럼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분이잖아요. 그럼 그 예수 앞에 우리가 당당함으로 서겠어요? 긍휼한 마음으로 서야 되겠어요?
긍휼한 마음을 써야지요. 말씀 앞에 설 것 같으면은 나 예수 믿어 당당한 이게 아니고, 야,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았다는 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내가 이런 은혜를 입고 산다는 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래서 그 예수 한 분으로서 내 마음이 적적이 녹아질 것 같으면은 내가 그냥 마음이 이렇게 확 이렇게 그냥 예? 흐물흐물해져야 돼요. 예수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은혜 받은 거 생각할 것 같으면은.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성경 공부하면 할수록 초급반, 고급, 중급반, 고급반 있잖아요. 초급반 뛰면은 위에 누가 있어요? 선배가 있잖아요. 누가 있어요? 중급반이. 중급반이 뭐라 그래요? 초급반이 지금 뛰고 와서 중급반이 뭐라 그래요? 야, 한참 한다. 더 개발에 땀나듯이 더 뛰어라. 중급반 졸업하면 또 누가 있어요? 그 고급반 형아들 있잖아. 고급반에서 딱 와가지고, 아이고, 야, 너들 한참 멀었다. 좀 열심히 해라. 더 열심히 해라. 고급반 되어보세요. 말씀 듣느냐? 안 들어요.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안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제가 노예할 때에 어떤 목사님하고 대통령 한번 싸운 적이 있는데, 노예를 하면은 당연히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하잖아요. 근데 내 옆에 있는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딱 앉아가지고 한다는 소리에 그런 거야. 목사들 앞에서 설교한다고 그러냐. 아이, 빨리 좀 짧게 하고 끝내지. 내가 얼마나 화가 나는가.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 그분하고 나중에 끝나고 나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왜? 목사가 설교를 하면 목사는 설교 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 다 안다는 거예요. 왜 목사들 앞에서 설교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 얘기는 결국은 뭐냐, 자기 듣기 싫다는 거지. 나는 말씀을 다 아는 자니까 너를 통해서 배울 필요가 없다. 이 사고가 깔려 있는 거예요. 깔려 있다니까. 내가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화가 나가지고서. 왜 목사 설교 들으면 왜 안 되는데, 당신이 알면 얼마나 안다고. 지풀도 몰라. 그런데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화가 나가지고 내 싸워가지고 왔을 말이야. 목사가 설교를 듣기 싫어할 것 같으면 교인들이 당연히 듣기 싫어하지. 그래서 목사를 할지라도 혹시 내가 모르는 걸 또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주시는 게 가장의 은혜가 다 있잖아요. 그래, 저는 그래요. 솔직히 좀 솔직히 딱 깨놓고 집사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배우는 게 엄청 많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각자 각자에게 주신 은혜들이 다 달라요. 그러면 나는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 저분은 이렇게 이해하네.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내가 다 취합을 한다니까. 아, 이렇게 듣는 거 저렇게 보는구나. 그럴 수 있구나. 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면으로만 볼 수도 있는데, 다른 분들이 입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그만큼 내가 용서해지잖아요. 이 말씀을 아는 데 있어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읽어내는 데 있어가지고서. 그럼 내가 얼마나 유익이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들하고 같이 잘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게는 모두가 다 스승이에요, 스승. 누구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기하는 건 각자 각자 받은 은혜들이 있어요. 깨달은 것들이 있어요. 그 얘기를 할 때 보면은 나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야, 저분 저렇게 은혜를 받네. 이분 이렇게 은혜를 받네. 아, 이걸 이렇게 또 해석을 하네. 그럼 나는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더 많이 도움이 되죠. 몰랐지. 다 그게 받으면서 은혜 되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은혜 안 되는 거 없어요. 어린 아이라도 내가 배우는 자세가 돼요. 제가 지론이 그런 거예요. 누구라도 예수 믿는 아이 같은 배울 그 기계 있어요. 우리 은별이 보세요. 은별이 저 세 살짜리가 뭘 안다고? 천만의 말씀. 제가 여기 있을 것 같으면, 서재 있을 것 같으면 꼭 와요. 와가지고 한다는 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은별이 왔어요. 누가 왔어요? 누가 왔다? 자기 자신이 내가 지금 목사님 만나러 왔다는 거야. 나 은별이 왔어요. 그럼 내가 뭐 하느냐? 오, 은별이 왔네? 그럼 내가 은별을 이렇게 안고서, 무릎에 안고가지고 그래서 도닥거리며 안아주면서, 은별이 오늘 잘, 밥도 잘 먹고, 어린이집에서 잘 놀고, 이렇게, 그것도 찬송도 부르고 이랬어. 다 했다 그래. 다 했다 그래. 그래서 내가 그러죠. 잘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꿈에서 한 예수님 만나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자라. 예. 이렇게. 저 아이가 꿈에서 예수님 만난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요? 지난번에 그러잖아요. 할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할미한테 전화해서, 할미, 내가 예수님 만났다 그러잖아.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법에. 저런 아이들을 통해가지고서 우리의 이 위선들, 잘못된 것들이 이게 깨져야 돼요.
우리는 저런 순수함이 없잖아요. 목사님 은별이 왔어요? 제일 먼저 찾아오잖아. 제일 먼저. 그런 것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심정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그래서 여기 교회 올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정나훈이 왔어요? 이렇게 하시라고. 여러분들 앞으로 그러시라고. 딱 들어와가지고 기도할 때 뭐 한다? 하나님 누가 왔다?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은별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본인이 내가 은별이라고. 은별은 하나밖에 없어. 맞습니까? 은별이라는 이름은 저 아이한테 고유명사야. 맞지요? 그러면 저 은별이 그런 거야. 나 목사님 은별이 왔어요. 이러고. 그냥 목사님 왔어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내가 그게 여러 명 중에 하나일 수가 있는데 본인이라 그런 거야. 본인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볼 때 우린 신앙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거예요. 집단이 아니고 개인적인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데 각자 각자 받는 거예요. 각자 각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나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앞으로 교회 와서 기도할 때 그러라. 뭐라 그런다? 하나님 나 왔어요. 그냥 나 왔어요. 하나님 나가 누구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때는 딱 말 안 하니까 딱 말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하는 이런 모든 행위들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느냐? 선택을 받았고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세요. 부르심을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분에게 가가지고서 나 왔어요 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돼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너무 희소가 돼버렸어. 사라져버렸어. 감동이 사라져버렸어. 제발 여러분들 처음 사랑 해보가세요. 처음 사랑이 뭐냐? 거창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사소한 거 하나 때문에 눈물 푹 쏟아지고 세상에 세상에 가다가 말이죠. 그냥 꽃 하나 봐도 말이야. 바람 불어도 실제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냥 가슴이 뭉클뭉클해지고 말이죠. 그냥 다른 얘기가 아니고 그냥 예수 이야기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슴이 쿵쾅쿵쾅 하면서 막 이런 것들이 무뎌지지 말아야 돼. 무뎌지지 말아야 돼. 이게 다 민감해져야 돼. 민감해져야 돼. 마치 부부간에 살면서 늘 신혼처럼 살아야 돼. 신혼처럼 볼 때마다 가슴이 덜내고 말이야. 쿵쾅쿵쾅 걸어야 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그런 마음들이 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심정이 뛰면서 말이죠. 그 말씀을 내가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심장을 막 격동하게 될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는 겪어야 돼. 그게 제발 여러분들 심령이 화소가 되지 마세요. 화소가 된다는 얘기는 이미 다 안다 이 소리예요. 안다. 다 아는데 뭐. 흔히 이제 설교 듣는 사람들 그래요. 또 저 설교한다. 또 들었던 거 또 한다. 그럼 내 무슨입니다. 여러분들이 전 밥 먹는 걸 맨날 메뉴가 달라요? 그렇게 해 먹어요? 늘 먹던 거 또 먹어요. 늘 반복해서 똑같은 거. 이스라엘에 40년 동안 뭐 먹었다? 다른 거 줬다 안 줬다? 그 만나를 먹고 만나의 맛을 아는 사람은 만나 위에 다른 거 주면 안 돼. 만나 주세요. 다른 거 준다 해도 만나 주세요. 맞습니까? 제가 설교하는 것이 오직 예수 하잖아. 창세전에서부터 일어나왔던 오직 예수라 할 것 같으면 그거 전해주세요 이러지. 다른 거 주세요 하지 말고. 또 그 소리 한다. 뭘 그 소리 해야지. 그 소리 안 하면 이상하지. 그럼 꼭 지식적으로 말이야 설교를 한 편씩만 해가지고 뭐 하나 알아가지고서 말이야 다른 사람한테 스승노릇 하려고 하는 요런 선생노릇 하는 요런 사람들은 꼭 새로운 걸 원해. 새로운 걸 원해. 그런 사람들 치고 이 마음이 따뜻한 사람 없어요. 차갑죠. 이게 뱀 새끼 같이 말이야 여기 냉골이 돼가지고 법장 튀어나오고 말이죠. 그거 아니고 그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말씀 먹으면 내가 마음이 따뜻해져야 돼. 따뜻해져.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세리와 장기들과 같이 어울리는 것들을 시비 건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지금 긍휼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긍휼이 없다는 얘기예요. 본인들이 긍휼을 받지 못하니까 긍휼이 나올 수가 없지. 본인들이 지금 법 아래 있으니까 계속 법만 나오는 거예요. 응?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이 법을 줬어요? 긍휼을 줬어요?
율법을 줬죠. 근데 그 율법의 바탕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긍휼이 있죠. 법인데 긍휼이 있다니까. 법을 받으면 뭐가 나와야 된다? 긍휼이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긍휼을 줬다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긍휼을 줬어. 근데 겉으로 그 긍휼을 법이라는 것에 포장해서 준 거예요. 포장해서. 그러니까 그 법이라는 것은 포장지에 불과하고 실제 법 속에 담겨 있는 건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 포장지 뜯어가지고 긍휼을 빼내야지. 포장지 두고 있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 것 같으면 긍휼이 나와야 되잖아. 긍휼이. 긍휼은 안 나오고 뭐만 나오냐? 법이 자꾸 튀어나오는 거예요. 법이 자꾸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이런 말씀을 구경만 했지 먹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으면 긍휼이 나오는데 먹지 못하고 구경하니까 뭐가 나오냐? 법이 나오는 거예요. 포장지는 뭐이다? 긍휼이다. 법이다. 법이에요. 포장지만 보니까 법이 나오는 거예요. 포장지를 뜯어서 먹으면 긍휼이 나오는데. 아멘? 내가 제사를 지내면은 제사를 지냈다는 형식을 붙잡고 있을 것 같은 법이에요. 제사 지내라. 법이라니까. 근데 제사 속에 담겨 있는 그 의미는 뭐냐? 긍휼이라니까. 제사를 지내면서 뭐 해야 되느냐? 주여,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내 때문에 또 이렇게 희생당했습니다. 흠없는 재물이 희생당해서 내가 또 흠없는 재물의 희생 때문에 또 살고 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이 나와야지. 이런 마음이. 그 마음이 사라지면은 우리가 비상거려야 돼. 비상거려.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사라지면 비상을 걸어야 돼요. 그때 금식하시라고. 그때 기도하시라고. 내 마음이 은혜가 넘치지 않고 긍휼이 안 나오고 법이 나온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스스로 그래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강팍해졌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차가워졌습니까? 왜 내 입에만 비판, 정죄 이런 게 나옵니까? 주여,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데 왜 내가 내 입에서 이 죽이는 것들이 이게 사르기가 나옵니까? 주여,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잖아요. 주여, 나 좀 고쳐주세요. 나 먼저 고쳐주세요. 나 먼저 고쳐주세요. 내가 이게 나와야 돼.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이. 이 마음 없고 내가 교회 연조가 얼만데 내 교회 뭐 행기면 자꾸만 해서 법이 사라질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이 말씀들이 계속 여기에서 스며드는 게 아니라 튕겨나가 튕겨나가 계속 튕겨나간다니까. 그게 튕겨나가니까 뭐냐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 참 적개심이 생기는 거예요. 화가 나고. 그게 본인이 지금 뭐냐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냐 대적자가 되어버리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그렇게 해야 돼요. 주여, 어쩌자고 내 안에 이런 하나님 은혜를 주셨나이까. 그래서 먼저 그 말씀이 내 말씀 앞에 내 자신이 난중일을 당했어. 그래서 성경 앞에 내 자신을 먼저 내보여야 돼. 조금 남 보지 말고 제발 여러분 신앙생활 때 남 비교하지 마세요. 남 보지 마시라니까. 내 코가 석자야. 내 코가 석자라니까. 뭘 남을 볼 그게 있냐고. 내 코가 석자인데. 하나님 우리가 따질 것 같으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면 너나 잘하세요. 얘가 어떻고 쟤가 어떻고 너나 잘하시라니까. 걔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나 잘하라니까. 우리가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치료받아야 되잖아. 아멘?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내가 행복하면은 상대와 상관이 없이 내가 기뻐요. 우리 안에는 내 기쁨으로 사는 것이잖아.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뭐를 몰고 왔어요? 천국을 몰고 왔죠? 천국을 몰고 왔을 것 같으면 여기가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은 남에게 있어가지고 이 천국 뺏긴다, 뺏긴다. 안 뺏기죠.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있을 것 같으면 그 은혜 가지고 살면 돼요. 이것이 내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이고 요 영향받지 마시라는 게 왜 그걸 내가 쏟아내냐고 그걸 뺏기냐고 그걸 뺏기냐. 그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역사 속에서는 다 템포러리에 템포러리. 하나님이 배역을 그렇게 맡겨놨으니까 네 배역 있고 내 배역 있고 근데 내가 받은 이 은혜가 있을 것 같아. 이거 뺏기지 말라니까. 이거 뺏 이게 내 행복이니까. 아멘? 내 안에 있는 이 천국을 왜 뺏기냐고. 이걸 우리가 주었는데 하나님께 주셨는데 이걸 뺏기지 않도록. 그럼 이걸 빼앗는 놈이 있어. 누가 뺏었겠어요? 이게 안에 있는 이 천국을 누가 뺏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속에 있는 이 천국을 누가 다 뺏어? 누구한테 뺏겨요? 뭐 때문에 뺏겨요? 여러분들은 아내 때문에 뺏기고 남편 때문에 뺏기고 자식 때문에 뺏기잖아. 그 새끼들이 나를 열받게 만들어가지고서
일어나서 방 막 뛰고 다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은혜가 다 사라져버렸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가족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원수짓을 할 수밖에 없어. 그걸 구조로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미동당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격동 안 하려면 뭐 하느냐. 여러분들이 이 받은 그 은혜 빼앗기지 마시라고. 상대가 그럴 것 같으면 그러려니 하세요. 그러려니 하고 아 그렇구나. 그 사람 내가 관리하려고도 하지 말고 관리 못해요. 그 고집이 보통 고집이에요 그게. 안 돼, 관리 안 돼. 하나님이 우리 보고 관리하라고 한 적도 없어. 괜히 지가 관리하려고 그러지. 관리 안 된다니까. 내 거 뺏기지 마시라고. 아멘? 옆에서 지랄을 떨든 말든, 혼자 춤을 추든 말든. 예배를 드리다가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보통 부부간에도 보면은 남편이 은혜를 받든지 아내가 은혜를 받아 혼자 은혜 받는데 옆에서 은혜 못 받는 걸 그걸 자꾸 직격거리다가 이 말씀 다 놓쳐버려. 그러지 마시라니까. 정 그럴 것 같으면은 결별을 하시라고. 예배 시간에는 부부 아니다 자리를 옮겨. 옆에 있으면 직격거리니까 네 왜 뭐 이렇게 하니까 안 돼. 옮기시라고. 앞으로 부부 별걸 시키세요. 여기 들어오는 순간 괜히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나는 지금 은혜 받고 있는데 옆에 가만 같으면은 멍때리고 있어. 한참 멍때리고 있어. 그럼 속상하잖아. 그걸 고치려고 하면 은혜 싹 사라져버려. 그 짓 하지 마시라니까. 절대 여러분들 거기에 빠지지 마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원수를 할 수 있다니까. 이걸 아시라고. 이걸 은혜 받는 일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나 1대1로 딱 서시라고. 아멘? 1대1로. 아새끼들 또 말 안 들을 것 같으면 그냥 천에비 내버려둬요. 그 하지만 나 본인이 여기가 격동이 돼가지고서 지옥이 돼버려. 지옥이 돼. 그래가지고 내려가지고 차 안에서 아 조지 뿌리잖아. 걔네들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어요? 안 돼. 그러면 정의 애가 은혜 받을 건 저 유아시라가 주무세요 하시라고. 그렇게 했다면 내가 마음 편치 않겠죠. 물론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꽃이든지 뭐 하든지 해가지고서 하되 그러나 예배 시간 딱 될 것 같으면은 보지 마시라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은혜 못 받아요. 절대 못 받는다니까. 가장 가까운 놈들이 우리를 같이 괴롭힌다니까. 은혜 받지 못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딱 예배 딱 들어가는 순간 나다 너 나 이 불침번 38세 딱 끊어놓고 오지마. 그렇게 해서 옆에 사람 보지 말고 오로지 나만 보라니까. 나만 보라니까. 말씀만 바라보라니까. 말씀만 듣고 그렇게 해서 이겨내시라고. 어차피 못 받는 사람은 못 받아. 여러분들이 한다고 받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 하나님이 열어줘야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닫아놨는데 여러분들 뭔 죄가 열릴 거예요? 저 편다고 열려질 것 같아요? 못 열어. 안 된다니까.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배 시작한 전에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는데 이 사람 은혜 받게 해주시고 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 볼 것 같으면은 우리 생각보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간섭할 것 같으면 어떻게 은혜를 받는다니까. 응? 그렇게 했을 때 서로 받은 은혜로 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이 천국들을 이 마음의 그 기쁨들 이게 있을 것 같으면은 그러면 집에 가도 서로 말씀과 교제가 되고 말이야 서로 위로가 되고 하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은 은혜 받는데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항상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을 공격하게 돼 있어요. 나는 은혜 받지 못했는데 혼자 은혜 받았다 방방 뛰어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걸 가만두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럴 때는 뱀처럼 지혜로우시라고. 이게 이 싸움이야 싸움. 잘 우리 자신들 그러는 거예요. 혹여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또 이 말씀 안다고 해서 교만 떨지도 마시고. 응? 그러니까 내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뺏기지 않도록 늘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응? 바리새인들이 그 좋은 말씀 받았잖아. 좋은 말씀 받았잖아. 그럼 이 말씀 받았을 것 같으면은 그들 속에 진짜 뭐가 있느냐. 은혜와 긍휼이 여기 넘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은혜와 긍휼이. 야 어쩌자고 내가 이런 말씀을 받아서. 왜 그 당시에는 말씀 받은 사람은 평민들은 없어. 지금같이 뭐 책을 찍어내었을 때는 지금 다 있지.
여러분들 종교개혁이 최고의 종교개혁이 뭐냐? 각 사람에게 성경을 준 거예요. 성경을 준 게 이게 최고의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 그런데 그 종교개혁 루터가 모든 사제들이 가지고 있던 신부들의 전형인 그 성경을 루터가 독일어판으로 이걸 번역을 해가지고서 날려준 게 이게 최고의 종교개혁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 신학이 발달이 되면서 신학이 발달이 되다 보니까 목사들이 신학의 전공자가 되어버렸어. 그럼 신학 모르는 사람 성경 해석을 못해. 그럼 이 신학을 아는 목사들이 전염을 때 되어버렸어. 성도들이 스스로 성경 보는 눈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시 중세시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중세시대 되어버렸어. 성경 다 가지고 있으면 성경 몰라. 그래서 목사들이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네가 아는 게 성경이 있냐 그걸 몰라. 성경을 보질 않는데 집에 딱 갖다 놨다가 주일날 되면 툭툭 털어가지고 이게 가지고 그리고 또 끼고 나올 거야. 이제는 이것도 갖고 다니지도 않아. 핸드폰 하나 갖고 다니고 성경을 안 보는데 뭐 아니에요. 말은 만인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인 제사장 같은 만인들이 다 성경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한테 못 들었다. 그거는 직무유기예요. 그거는 핑계고.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야, 왜 그 목사 없다고 해가지고 네가 성경을 몰릴 일이 없잖아. 지금같이 인터넷 발달이 되고 얼마든지 자기가 성경을 들을 수 있어. 말씀 좋은 말 찾을 수 있어. 본인이 안 해서 그런 것이지. 진주장사같이 찾고 또 찾고 찾고 또 찾고 해야 돼. 그러다 하면은 경상같이 아다리 돼. 손가락 하나 아다리 돼가지고서 코끼게 된다니까. 여기 와서 말씀 듣고 나니까 해방됐잖아 이제. 아니에요? 또 계속 찾으러 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 이래가 될 것 같으면 내가 먼저 이 말씀이 성경이 해석이 되어질 것 같으면 먼저 여러분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맞아 목사님이 저 설교 맞아 내가 깨닫는 것도 저거야 맞아 아멘 이게 이때 아멘이 되는 거예요. 아멘 맞아 저거지 저거지. 그래서 저는 성령의 감동으로서 설교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또 성령의 감동으로서 그 말씀을 받을 때 아 맞아 이게 한 성령 안에서 같으면 이게 통한다 안 통한다 맞지요. 그러면은 뭐 아니야 설교를 듣든지 블로그 글을 보든지 무슨 이야기를 할 때 맞지 저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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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그 글 보면서 여러분들 안 그래요? 그렇지 이거지 맞지 맞지 아멘 맞아 아멘. 옆에 사람은 그 뭐가 그래 좋은데 니는 몰라도 된다. 그렇게 됐을 때 내 안에 이 기쁨들 이거 뺏기지 않아. 그렇게 됐을 때 안에 여러분들 보세요. 천국은 은혜의 나라예요. 맞습니까? 은혜와 긍휼의 나라예요. 내 안에 은혜와 긍휼이 넘칠 때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 바리새인들이 잘못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을 줬는데 그런데 얘네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법으로 사용하는 게 법으로. 그러다 보니까 뭐냐 예수님한테 독사새끼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지옥에 나가라 그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거 남의 얘기 아니에요. 남의 얘기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도 이런 말씀 앞에 내 스스로가 신앙을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설교를 듣고 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뜨거워져야 돼요. 맞아 맞아 같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을 때 그럴 때 이 말씀이 그리워져 듣고 싶어지고 또 주세요 이게 돼버리고. 그럼 여기서 이런 설교를 통해 가지고서 여러분의 구주이신 예수를 만나고 여러분 속에서 그 예수를 만나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알콩달콩 아가서를 찍어갈 것 같으면은 그러면 된 것이지. 아멘.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행복하시면 돼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뺏기지 마시고 여러분들 진짜 신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딱 모시고 살면서 그분이 심장이랄 때 심장 요렇게 들어와 있다 요렇게 들어와 있다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맞습니까? 괜히 오만데 이런 거 보내지 말고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있는 이분한테 주여 이 안에서 심장이 되셔가지고 쿵쿵 뛰기 할 것 같으면 여기가 이게 열심히 뛸 것 같으면 내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펑펑해지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도 할렐루야 아멘 꼭 그렇게 안 해더라도 아이고 참 은혜 받는데 내가 그 받은 은혜로서 여유가 생기잖아. 넉넉함이 생기잖아. 그 넉넉함으로 그 여유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와 긍휼을 알려주려고 법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법을 통하여서 포장지만 보았지 그 속에 담겨있는 내용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포장지 딱 뜯어내고 그 속에 담겨있는 내용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어떤 말씀을 듣든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이 우리 속에 심장 이식이 되어져서 우리 안에 예수의 심장이 뛰게 하여 주셔서 은혜와 긍휼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몰고 온 그 천국을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천국 생활을 하면서 다시 오실 그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기도할 때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각 사람 머리 위에 주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몰고 오셔서 저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긍휼과 은혜가 충만충만히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